언제까지 말라냐 이런 느낌이었어. 1년으로 나왔는데 오늘따라 소를 섞지 않은 돼지로만 사용한 떡갈비고요. 여기는 좀 특이하게 식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떡도 같이 넣어서 바로 치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할 예정입니다. 칠할수록 좀 더 잘 공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고기랑 고기끼리 잘 붙어 있어서 모양도 잘 나오고 훨씬 더 고기가 부드러워져요. 지금 버무리고 있는 거는 배추말이 전에 들어가는 소 밑간 하고 있는 거예요. 마늘 좀. 아무래도 마늘 향이 좀 나서 볶았을 때 돼지 잡내도 조금 났어 보이고 향이 좀 좋아가지고 같이 볶고 있어요.
처음에 물 조금 넣어서 진하게 우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추가해서 끓이고 있어요. 옥수수 타락죽에 들어가는 감자랑 양파 볶고 있어요. 한 시간 정도는 약 이렇게 끓이는 것 같아요. 깻잎에서 이제 줄기 부분이 좀 많이 억세서 이 부분을 잘라서 깻잎 페스토를 만들려고 합니다. 국밥에 들어가는 불고기 감자를
향이랑 식감, 밥 먹을 때 식감을 더하려고 무언가를 넣고 있어요. 목이버섯이고 마찬가지로 꼬들꼬들한 식감 내려고. 이거는 프로슈토 햄이에요.
양. 아 나는 군생활 해운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. 아, 아이 진짜 얘기 나누는 게 이런. 아 맞아. 이거 하면은 이거 같이 연습하고 나중 되니까 어차피 너네는 윗사람들 상대. 이제 현태 형 어떻게? 자작한 사람 역시 약간 조금 젊은 뭐라 젊은데. 아 정훈이? 정훈이가 뭐야? 좀 참아야지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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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다. 아무것도 없어. 아니 혹시 저 제 이야기인가요? 네, 내 이름으로. 네가 들어오면 되잖아. 이게 그러면 얘 믿었어. 포다지 버려요? 그때 그때는 소시하지 않았네. 그리고 왜냐면 1차를 하고까지 나왔고 그때 소소 버랍도 준비했더라고요. 작은 수저를 잘 뽑아서 어때요? 이거 원래 술 먹기 전에 한번 저런 비슷한 성향이 대단하다. 아, 일하기 힘들어요 여기? 여기 말이야 소중히 잘 먹어.